나는 어릴 적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참 좋아했다.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이 나오는 뻔한 이야기도 좋았지만 간혹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상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꽤나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 중에서 어머니가 중학생 때 겪었던 기이한 일에 대해 풀어보려 한다. 강원도 태백이 고향인 어머니는 매일 산을 하나씩 넘어다니며 학교에 다녔단 말을 자주 하곤 했었다. 물론 이게 사실인지 과장인진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산이 아니라 그냥 높은 언덕 같은 게 아니었냐고 되물으면 어머니는 진짜 산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어떻게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리며 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는지 당시의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말에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거짓말이 섞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런 나를 보며 서울이니까 땅이 평평한 거다. 외할머니 댁에 가봐서 알지 않느냐. 거긴 온통 산이다. 대충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라는 식으로 넘어가곤 했다. 어머니의 고향은 일교차가 아주 심한 곳이었는데 한여름 낮에는 다른 지역처럼 덥다가도 밤이 되면 쌀쌀하다 싶을 정도로 온도가 확 떨어졌다고 한다. 겨울은 그 추위가 상상 그 이상이었는데 어머니 자신도 그곳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 지역의 날씨만큼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하루는 어머니가 어릴 적에 도깨비인지 뭔지 모를 것을 봤다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주었는데 때는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치던 한겨울이었다고 한다. 그날 친구 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던 어머니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학교에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만 했는데 하필 그 친구의 집이 학교 근처에 있었던 탓에 어머니는 자정이 다 된 시간에 불빛 하나 없는 산을 올라가야만 했다. 주변에서 사내로 태어났어야 한다고 입을 모을 정도로 성격이 워낙 털털한 어머니는 귀신보다도 날짐승이 튀어나오면 어쩌나 그게 더 무서웠다고 한다. 다행히 그날은 별다른 문제없이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산을 올라 고개를 넘어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웬 여자 한 명이 서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는 찰나. 학생, 나랑 같이 좀 가자. 네? 어디를 같이 가요? 나 저기 구산 마을 가는데 학생은 어디로 가? 아주머니가 말한 구산 마을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가까운 마을이었는데 이 근방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이 그것도 야심한 시간에 대뜸 친한 척을 하니 어머니는 내심 당황스럽기도 했다. 어머니는 아주머니가 혼자 가기엔 밤길이 너무 무서워서 어디 지나가는 사람이 없나 하고 기다렸다가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건 거라 생각했다. 아, 저도 그쪽으로 가요. 저는 중산으로 가거든요. 아, 그렇구나. 가자, 가자. 그런 아주머니의 말에 어머니는 그녀를 슬쩍 쳐다보았다. 번개라도 맞은 것 같은 악성 곱슬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는 확실히 동네에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아주머니는 마을로 가는 내내 누구누구 아냐고 하면서 어머니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고 한다. 학생, 최근에 그 집 알아? 글쎄요. 그러면 박가네 집은 알아? 그 집은 잘 있어? 거기도 잘... 학생, 그러면 이수 혹시 어디 사는지 알아?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중산 사는 사람이에요? 중산에 산다던데.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런 식으로 아주머니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이름들을 대가며 아는 사람냐고 그렇게 물었고 그러다가 두 사람은 마을 앞에 다다랐다.
근데 저거 당산나무야? 아주머니가 가리킨 것은 중산마을과 구산마을 사이에 있는 아주 오래된 나무였는데 마을 근방에 사는 주민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 것이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이렇게 물었다. 근데 구산 사람 맞아요? 저 나무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 나는 그럼 이쪽으로 갈게. 어? 아줌마, 구산으로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돼요. 아줌마! 그렇게 아주머니는 엉뚱한 길로 가버렸고 어머니가 아무리 불러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정신 나간 사람인가? 말도 자꾸만 두 번씩 하고 자기가 사는 동네도 모르네. 그 길로 집에 돌아간 어머니는 다음날 할아버지에게 간밤에 이상한 여자를 만났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그거 사람이 아니고 도깨비 같은데. 그 말에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그저 자신을 겁주고 놀리려고 그런 말을 한 거라 생각했다. 보통 전래동화에 나오는 도깨비는 눈이 하나밖에 없거나 머리에 뿔이 있고 이상한 옷차림에 방망이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인데 어머니가 본 것은 그저 개성이 강한 동네 아주머니일 뿐이었으니 말이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어느 일요일 오후 할머니가 떡과 이런저런 간식을 챙겨왔고 어머니가 이게 다 뭐냐고 물으니 옆 동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집 가족들이 상을 치르면서 그렇게 돌린 음식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음식을 먹으며 물었다. 근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철원댁 남편. 아유, 그 양반도 참. 어린 나이에 부모 잃고 농사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인데. 아야, 고생만 하다가 가네. 철원댁 남편이 누군데요? 그 양반 이름이 수옥? 아, 그래. 이수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막혀있던 코가 갑자기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등골이 오싹해졌다고 한다. 학생, 이수옥 씨 어디 사는지 알아? 그건 바로 얼마 전에 밤길에서 우연히 만난 그 아주머니가 물어보던 그 이름이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사정 설명을 했지만 어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고인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치면 안 된다고 혼만 났다고 한다. 어머니는 결국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겐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간직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 밤의 일이 생생하다고 한다. 그날 어머니가 만난 아주머니는 대체 누구였을까?